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5월 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폭우 강풍 속에 금요 경마가 끝났습니다. 뭐몇개 경주 적중이 나오긴 했는데 제대로 갖다 꽂은 거는 부산 7경주 메인 승부밖에 없죠. 5번마 여스파이터를 놓고 3번마 인디불패 또다시 3배짜리 대길이 팔렸죠. 인디불패가 불안하다. 완전히 꺾었습니다. 거기에 인기 5위짜리인데요. 1번 운지스타. 나중에 폭풍 바람이 불었어요. 역시 조철의 메인 한방. 바람이 좀 너무 많이 부는데요. 뭐 혼자 조철 혼자 추천한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튼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6.9배 완장에 삼복승 19배 10번마 디먼스파이였죠. 삼쌍승은 45.7배. 자, 이거 부산 7경주 메인 한방 제대로 찍어 먹었는데요. 나머지는 뭐 잡배당들이라 갖고 말씀드릴 것도 없고. 아쉬움도 좀 많이 남았지만은 마번의 아쉬움이 별로 없었어요. 제대로 마번을 뽑아내지를 못했어요. 뭐 날씨가 어쨌건 주로가 어쨌건 그거는 다 핑계고 예상가는 결과로 말하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게 뭐 메인 한방 잡았다고 어깨도 힘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빨리 입고 토요 경마 가겠습니다. 토요 경마에서 좀더 나은 예상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과천 2378텐입니다. 과천 2378텐. 제주는 2경주, 4경주, 5경주고요. 그중에 메인 승부가 중간에 3개예요. 3경주, 7경주, 8경주. 제주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 말씀이죠. 공지사항.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오늘도, 입금만 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안 넣어주신 분이 계시고, 또 입금자 성함란에 전화번호를 넣어주셔가지고, 입금자 확인하기가 곤란한 그런 분들이 또몇분 계셨어요. 꼭 입금자 성함, 조철의 핸드폰에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좀더 힘이 되라고.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 알림 종 모양의 노란 종 모양까지 꼭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빨리빨리 짚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었네요.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자, 과천 2경주의 핵심 짚어가면서 첫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5월 6일 토요 경마 과천 2경주 1200. 3세 이하 마필들의 별정 A형 경주인데요. 인코스 이점에 선행 출라이까지 갈수 있는 1번마 쓸모를 놓고 때립니다. 직전 경주에 좀 긴가민가 했죠. 직전 경주에 긴가민가 했는데, 뭐 안쪽 게이트 이점도 있었고, 정정이가 선행을 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어요. 자, 이번 경주도 뭐 1번 게이트에서 날개 달았죠. 선행 가는데 별 문제 없겠고, 뭐 8번마 퍼플 신화 정도가 조금 삐비적거릴 수 있는데, 워낙 조건이 좋다. 조건이 좋은 1번마 쓸모를 놓고 때리는데, 자, 문제는 1번마 쓸모를 놓고 후차권이 이놈저놈이 많이 팔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정리를 하고, 자, A급 승부, 찍어먹기 승부로, 두 방으로 압축을 할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1번마 쓸모 놓고요. 뭐, 압도적으로 인기 1이 팔리죠. 후차권에서 뭐, 몇 도가 팔리긴 하는데, 자, 1 놓고, 1번 쓸모 놓고, 딱두 방입니다. 쓸모 놓고 두 방. 나머지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은 싹 꺾고
자, 일 놓고 쓸모 놓고 딱두 방으로 깔끔하게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첫 번째 찍어 먹기 메인이 아니죠. 찍어 먹기 예치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가겠습니다.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뭐 적중은 무난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주력 한 방으로 좀 꽂아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중간에 3경주, 7경주, 8경주가 메인이라 그랬죠. 중간에 이제 연타로 때려먹고 가는데요. 자, 이번 3경주 메인 승부는요. 제가 두 마리를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좋게 보는 말, 불안하게 보는 말. 제가 요 위에 한강 히어로가 너무 팔리는 것 같다.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인기 1위까지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의 재물. 메인 승부의 재물. 자, 바로 7번 한강 히어로. 자, 요놈이 인기 대가리로 팔릴 것 같아요. 2여기까지 탔고, 직전 경주에 우루스킨의 외곽으로 딱 붙어가지고, 기가 막힌 전개를 하면서 날라들어왔던, 자, 7번 한강 히어로가, 인기 1위가 팔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7번 한강 히어로는 이번 경주에, 직전 경주에 2여기가 아주 잘 탔던 그런 마필로 인기가 좀 과도하게 실리는 것 같아서 불안하게 보는 마필이다. 자, 3경주. 중요한 경주죠. 오전장 승패를 가름할. 자,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입니다.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자, 제가 이 7번 한강 히어로를 불안한 인기 마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까지 팔릴 수 있는 놈이고. 자, 반대로 하나 노릴 만한 놈은 2번 왈가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자, 2번 왈가닥. 요거 김용근이로 기수를 교체를 해놨죠. 놈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 자, 김용근이로 바꿔놨는데, 직전 경주에 이동하 기수가 조금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외곽으로 밀려가지고, 그 정도는 잘 뛰었는데, 자, 안쪽 게이트에 부담 감량에 김용근이 빻다면, 2번 왈가닥. 자, 요 놈은 강하게 노려야 되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3경주의 배팅 포인트. 3경주의 배팅 포인트. 자, 첫 번째 메인이라 그랬죠. 7번 한강 히어로는 불안한 인기 마필. 2번 왈가닥은 노리는 마필. 자,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장에서, 자, 달러 박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쇠리 조질 테니까, 요번 경주 짭짤한 중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장안감방 때려 드리겠습니다. 3경주 메인 승부. 현장에서는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메인 승부가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여기도 노리는 놈이 또한 마리가 딱 출주를 했는데요. 7경주. 아, 레이스 포인트가 어디 갔습니까? 예. 자, 요번 경주도 7번 스위트 주스바가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가 갈것 같습니다. 스위트 주스바. 최근 연속 3착인데요. 최근 연속 3착인데. 앞에 가는 조건이 보이죠? 박으름 기수. 안쪽에 3번 패스트 트랙이 좀 붙겠지만은, 자, 그래도 스위트 주스바가 요번에는 다시 한번 앞선을 깔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뭐, 언제는 앞선을 안 깠습니까? 직전 경주는 선행 가서, 이빠이 가서, 우리가 논스톱 기상을 쌍복 대가리로 놨죠. 모닝 프린스의 완짱.
9배짜리였습니다. 상당히 짭짤한 배당으로 완창 찍어 먹었는데. 자, 결론은 7번마 스위트 주스바. 이번 경주도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두 번째 메인 상한가 가는 거죠. 상한가. 자, 7번 스위트 주스바가 이번에 현장에서 선행 가는 조건으로 인기 1위 갈 건데, 자 이거 꺾어질 수 있는 인기 1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3번마 패스트 트랙을 노리느냐, 문세영이 현장에서 얘네 둘이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두 놈 다 조철의 달러 박스가 아니다. 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달러 박스, 자 요놈 계속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하는 놈, 계속 탐색하는 놈, 한 놈 딱 걸렸다. 계속 탐색, 계속 탐색하는 놈 한 놈, 요 놈을 대가리로 한 놈을 놓고, 뭐 일단은 3번마 패스트트랙에 한방 붙일 예정입니다. 거기에 7번마 스위트 주스바는 방어권이나 가져가면 잘 가져가겠다. 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항구를 할 테니까,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항구라 시원하게 같이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메인이 연타로 8경주죠. 8경주에 우리 벤차인데 연타로 시원하게 7경주 행운의 럭키 세븐에 이어서 바로 8경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예측권 20장인데 한 마리 딱 걸린 놈. 요번 경주 역시도 7경주와 마찬가지로 한 놈이 딱 걸렸다. 자 결론은 이번 경주도요. 1번마 대완구라는 마필 직전 경주 우리가 노렸죠. 노렸죠. 세네 파워풀 아쉽게 골드 파워를 놓고 때리는 바람에 이 두 놈 마권을 날려버렸습니다. 자 1번마 대완구 직전 경주에 외곽으로 잘 빼서 탔습니다. 조재로 기수 모래 안 맞고 최적정계로 들어오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얘가 대가리 팔리죠. 자 부담 중량이 어떻습니까? 무려 5kg가 늘었어요. 야 이건 뭐 해도 너무하죠. 레이팅 49로 꽉 찼는데 레이팅 50점까지죠. 자 1번마 대왕구가 대가리로 팔리는 편성이다. 자 이거는 우리한테 항구라 해라 찬스를 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8경주는요 1번마 대완구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1번마 대완구는 저 밑으로 내립니다. 1번마 대완구는 저 밑으로 내리고 이 마필이 왜 이렇게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나짜리 한 놈, 딱 걸린 한 놈, 조철의 눈깔에 걸린 놈. 예, 오늘 토요일 경마는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아나짜리들이 여러분들께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자, 8경주가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3연타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상한가. 3경주, 7경주, 8경주라고 그랬죠? 3경주, 7경주, 8경주. 자, 메인, 요거 3개. 딴건 몰라도 요거 3개. 조철이 꼭 잡아내겠습니다. 주력이건 방어건 전부 달러박스 경주이기 때문에 걸리면 무조건 돈이 되는데, 이왕이면 주력, 주력,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을 것을 약속을 드리고,
자, 팔경주 역시도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마 대왕구는 저 아래로 내려보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3경주, 7경주, 8경주 메인 승부 3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처가 과천 마지막 10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금일 경주 중에서 가장 박 터지는 경주인데, 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안 팔리는 놈, 팔리는 놈들 중에서 팔려놓고 가봐야 안 되는 마필들을 꺾어낸다면 충분히 배팅에 힘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과천 10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배당판 보십시오. 어지럽죠? 자, 10경주. 자, 오늘 마지막 A급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10장으로 상한가 한방 가는 건데요. 2번 로열 엘비스, 3번 그레이스 퀸, 5번 문학스톰, 천지강풍, 하이하이, 플라잉 골드, 최강퀸, 울트라퀸. 야, 이거 뭐, 군침이 쫙 도는데요. 자, 일단 우리 진검다리 시청하러 들어와 주신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들어와 주신 팬분들께 자, 이렇게 많이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자, 일단은 이 6번마 천지강풍. 자, 선행 가는 놈들이 2번 로열 엘비스, 5번 문학스톰, 6번 천지강풍, 그 다음에 11번 울트라킹. 뭐 이런 마필들이잖아요. 11번 울트라킹. 사정없이 지워야죠. 이거 끝머리 4개라도 점이 찍힌 거 불만입니다. 울트라킹. 선행 못 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6번마 천지강풍이라는 마필도 안토니오 기수 출발 좋고 다 좋은데 인기만 앞에 가는 마필들만 피곤하게 만들 것이다. 그죠? 5번마 문학스톰도 그렇고 자 일단 6번마 천지강풍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6번마 천지강풍 11번 울트라킹 자 이런 애들 두 마리 잘라내고 자, 이 7번마 하이하이 이거 기본 능력은 있는데 지금 1년 공백입니다. 1년 넘는 공백. 자, 이것도 믿고 때리기는 대가리 놓기는 좀 찝찝한 그런 마필이죠. 현장에서 좀 살펴보고 어쨌거나 대가리 놓을 놈은 아니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9번마 최강팀도 많이 팔리는데 최범영 기수. 야, 요즘에 범현이가 좀 아싸라질 못해요. 이번 경주도 외측으로 밀렸고, 직전 경주 문세영이가 이빨 쥐어짜 갖고 3착인데. 자, 아무튼 외곽으로 밀린 최강킨도 대가리급은 아니다. 자, 요 정도까지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러면 10경주 마지막 승부도 할 만하죠? 몇도안 남죠? 자, 조철에 달러 박스 놓고, 불안한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싹 잡아 꺾고 알차게 갖다 한방 붙이겠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만 제가 몇두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외에 언급 안한 마필들 중에, 자, 조철의 마지막 10경주 A급 달러박스 주인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요 놈을 놓고 마무리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자, 이제 제주 경마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주 경마 오늘 승부처는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자, 오늘 뭐, 금요 경마 제주에서는 조철의 주특기를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조철이 주특기. 제주 경마, 또 깔끔한 적중,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 오늘 금요 경마 제주는 좀 실망을 드렸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좋습니다. 자, 중간 공지 말씀 한번더 드리고, 제주 경마 가겠습니다.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분들, 내일 경마 당일에는 좀 바쁘니까요. 요 영상 끝나고,
바로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밤늦게라도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다 처리가 됩니다. 다음날 경주 시작 전까지는 꼭 확인 문자가 가니까요. 부탁 좀 드리고.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참 생각이 났는데, 오늘도 제주 경마가 하나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꼭 버린 떡이 아깝듯이, 아까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메인 승부가 또 오늘 취소가 됐죠? 몇 경주였어요? 제주 5경주였어요. 제가 이거를 원더풀 선양 놓고, 야, 한방 찍어 먹자. 완전히 백판짜리 9번마 얼룩동자에다가 한20몇배 나오는 거 주력 한 방.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예측권 두 장을 딱 찍어갖고 저한테 보냈어요. 2번, 9번 두 장. 뭐 들어오면 한 50장 들어오는 거죠. 꼭 요거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취소가 되냐고. 아쉬움을 좀 저한테 핸드폰에 주셨더라고요. 놓친 떡이 아까 보이는 거죠. 어제 금요 경마도 그랬고, 오늘 토요 경마도 그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금요 경마, 제주 같은 경우는 오늘 토요 경마도 그렇고요. 안개 때문에 취소되는 경주가 좀 왕왕 있어요. 그런데, 뭐, 문자 받으신 분들이야, 뭐, 중간에 한 경주 정도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ARS 들으시는 분들을 제가 어제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한 경주 취소돼 갖고 그런 거는 좀뭐 해도 이번 달부터는 두 경주 이상 취소가 되면 한 경주 정도는 좀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두 경주부터는 제가 문자 예상을 그 뒤로부터 좀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 경주 취소가 되니까 또몇 분이 문자가 오셨더라고. 그래서 양해 좀 부탁을 드린다. 두 경주부터 제가 문자를 발송하기로 회사하고 합의를 봤으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혹시 취소된 게한두 경주가 있어. 근데 그두 경주를 내가 ARS를 다 들었어. 그러면 조철한테 핸드폰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ARS 매출 현황 딱 보면 번호 딱 뜨거든요. 그래서 확인되면 아마 운영자가 그 뒷경주부터는 문자로라도 어떻게 보상을 해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ARS는요, 환불이 안 돼요. ARS는. 왜 그러냐면, 060은 아주 복잡하잖아요. KT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입금되는 것도 3개월 있다 입금이 돼. 그래서 그거는 취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제주 오늘 싹다 잡아먹어야죠. 먼저 2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이고요. 혼전입니다. 첫 번째 승부체 중에도 혼전인데, 이번 2경주도요, 1번 파워포인트부터 시작해갖고 상당히, 자, 이런 배당판 조철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 그래도 한놈 노릴 놈이 있기 때문에, 요놈 놓고 가장 원단 능력 센 놈, 뭐 1번마 파워포인트, 3번마 미소공주, 오늘 김홍건이 말 타는 거 보셨죠, 여러분? 승부이지 이빠입니다. 뭐 김준호, 강수환, 임재광, 뭐 이소영 기수, 박성광이도 팔리고 다 좋습니다. 자, 요 중에 어떤 놈이 능력이 제일 센 놈인가? 이미 조철의 노트에 딱 별표로 와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하나 놓고,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 배당으로 짭짤하게 한번 풀어갈 테니까요. 제주 2경주는 이게 변수가 많아갖고, 여기서 뭐를 대가리로 놓니, 뭐하니,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주 경마 보셨듯이, 현장에서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왈왈대고 떠들어 놓으면 뭐 배당만 날라가고 그 다음에 현장 변수대로 대처하기가 좀 난감해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이 본예상에서 제주 마번 뭐가 어쩌고 저쩌고 공개하는 게참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이 꼭 중요하니까 내일 제주 경마 그렇게 좀 참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는 이제 메인 승부, 제주 사경주와 오경주입니다. 제주 사경주 먼저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요. 요거 찍어먹기 한방. 조철의 주특기. 대가리가 있죠. 5번 마 청룡퀸. 야, 이 최근 들어서 마필이 뛰면서 걸음이 쭉쭉 늘고 있습니다. 이게 금요일 걸로 돼 있네요. 제주 사경주. 그죠? 제주 사경주. 자, 5번마 청룡퀸입니다. 자, 이것도 기수가 누구예요? 두달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김홍권입니다. 두 달간 정지죠? 야리 짜는 놈의 새끼들은 싹다 잘려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김홍권이 요번 기회를, 반성의 기회를 좀 삼아가지고, 최선의 말머리를 항상 보여주는 그런 기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건이 5번마 청룡퀸은 왔다. 자, 근데 요놈을 대가리로 후착이 이놈 저놈 야물딱지게들 팔립니다. 자, 5번 청룡퀸에 한방 붙여먹자. 1번 작은별 작은향기, 4번 은빛풍경, 빛의 기사, 메스틱, 드림 명성. 한 여섯 일곱 마리가 팔리는데요. 세 마리 아웃입니다. 세 마리. 5번 청룡퀸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마 세 마리 아웃입니다. 자, 그럼 남는 거세 마리 갖고 엮으면 되겠죠. 예, 불안한 인기마 필들 싹 꺾고, 현장에서 요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좀잘해 보겠습니다. 5번마 청룡퀸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 요번 경주는 한방 완장으로 딱 걸린 것 같으니까, 촉이 좀 오는 한 마리, 너는 요번 경주에 딱 걸렸다 하는 놈, 조철한테 안화짜리 한 놈이 걸렸습니다. 자, 제주 사경주 조철하고 한배 타고 시원하게 한구라 가시자고요. 사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가 제주 오경주입니다. 자, 요것도 재밌는 경주인데요. 딱두 방으로 승부 볼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오경주. 4번 명품 세계입니다. 3연승을 질주하다가 직전 경주에 아쉽게 2착으로 따였죠. 2착으로 따였습니다. 앞에 잘 갔는데, 김홍건이의 7, 8대1이라는 마필이 사정없이 따면서, 아쉽게 2착, 4연승에 실패를 했어요. 자, 그래도 부담 중량이 또 올라갔어요. 59.5. 자, 김대현이 이말 아니면 밥벌이 할말 없죠. 토요일 날. 자, 4번마 명품 세계하고요. 이 5번마 단디고입니다. 자, 김홍건이 3.5kg. 홍건이가 요새 돈독이 올랐죠. 이거 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수가 돈독이 올랐다는 거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십시오. 승부 의지가 만땅이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뭐 나쁜 의미에 돈독이 올랐다는 게 아니고. 아이, 프로 기수가 돈독이 올라야 좋지. 돈 욕심 없는 놈들이 말잘 타는 거 봤습니까? 제가 그래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두 놈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 몰이를 할 겁니다. 4번 명품 세계, 5번 단디고. 자, 요두 말이죠. 자, 이번 오경주 핵심 포인트는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자, 4번 명품 세계, 5번 단디고. 자, 요두 마리 하고, 딴 놈들 싹 좌파이시키고, 딱한 놈, 아나짜리 한 놈이 있습니다. 요세 마리만 갖고 제가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뭐딱세 근육으로 들어갈 경주기 때문에 4번, 5번이 들어오면 그래도 본전보다 더 나올 거예요. 4번, 5번이 3배는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딱세 근육으로 들어가도 충분하고, 두 근육으로 때리면 한골 하는 거죠. 자, 어떤 경우가 됐건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욕심을 부릴만 하면 두 방으로 때릴 것이고, 안전빵으로 가도 세 방이면 환수가 제대로 나온다 하면 세 방으로 갈 것입니다. 자, 현장에서 요거 결정하기로 하고, 자, 제주 오경주는 뭐, 찍어 먹기도 되고, 달러박스도 되고, 요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잘 제가 챙겨가지고, 제주 오경주, 제주는 뭐, 초반전에 상황을 좀볼 예정입니다. 2경주, 4경주, 5경주. 오늘 금요 경마 좀 아쉬운 게 남았기 때문에 토요 경마에서는 야물게 여러분들께 기쁨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뭐 5경주까지 예상 모두 마쳤고요.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 2378텐, 제주는 245,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7경주, 8경주. 제주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조철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자, 요 방송, 영상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내일 경주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9시 이전에는 좀 입금을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뭐, 밤에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고, 아무 때나 입금하셔도 됩니다.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오경주가 아니라 2, 4, 5경주였죠, 제주. 메인 승부까지 싹다 때려잡으면서, 여러분들께 하이파이브 계속 할수 있게, 조철이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부탁드립니다.